네, 이번 비디오에서는 다이닝의 기본 기능을 설명드립니다. 먼저 화면에 나오는 테이블 레이아웃은 데모 레스트한 것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끔 레이아웃 바꿀 수 있고요.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일단은 손님이 T6에 앉았다고 가정하고요. T6 선택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누릅니다. 이제 웨이터, 서버, 오더 받은 사람 패스워드 누르고요. 그 다음 중에는 이제 손님이 몇 명인가인데 제가 두명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레프트 사이드가 카테고리고 오른쪽에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선택할 피전 롤 선택하고 이렇게 오더를 누르고요. 뭐 비어도 선택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샌드 오더가 누르는데요. 이 샌드 오더를 누르면 이제 주방으로 티켓이 날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샌드 오더를 누르면요. 이렇게 화면이 이제 테이블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. 여기서 보면 이제 색깔이 그 노란색이 이제 주방으로 오더가 날라갔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누른 다음에 프린트 B를 누르면 비리 인쇄되는데 비리 인쇄되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색깔만 보고서도 아, 비리 인쇄됐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 페이지를 다시 좀요 테이블의 T6를 보면 T6는 테이블 이름이고 어드민은 서버 웨이터 2번 이 오더를 받은 사람 그 이름이고 1M은 앉은 지 1분 됐다는 거고 오더 번호 2분인데 매일 하루에 오더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오더고 이 토탈 어마운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것만 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음 오더를 또 눌러 볼까요? 다음 오더 누르고요. 또 이번에는 세 사람이라고 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오더를 계속 넣고요. 근데 이제 모디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어떤 나는 이제 손님은 내가 뭐 조리법을 바꿔달라는 건데 여기 맨 오른쪽 밑에 하여튼 요 버튼 밑에 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모디파이어를 누르고 나서 제가 예를 들면 no 누르고 와사비 하면 이렇게 노 와사비 해가지고 없으면 타입 다이렉트로 테스트 해도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할수 있습니다. 더 나면 요걸로 이제 주방으로 날아가는 티켓의 조리법이 변경돼서 나옵니다. 그래서 샌드 오더를 누르면 마찬가지가 되고요. 여기서도 프린트 B를 누르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나간 다음에 이 요리를 이제 취소하겠다 그러면 하나를 취소하고 여기서 보이드 아이템을 누르면요. 보이드 아이템 누르고 왜 보이드 아이템인가 이유 물으며 다시 이것도 주방에 알려줘야 되니까 샌드 오더를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전체 테이블 레이아웃 테이블 화면에 탑 쪽에 보이드 아이템이 있어서 어떠한 이런 보이드 아이템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주인이 알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. 그리고 큰 식당에서는 이게 여러 개로 섹션을 나눌 수가 있고 총 우리가 5개 섹션까지 서포트합니다. 그리고 사용 중에 이제 도대체 그 매출이 얼마인가 궁금할 때는 여기 보면 뷰 서머리를 누르고 그건 주인만 볼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오늘 당장 세일한 것들에 대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이직은 됐는데요. 여기서 한번 제가 페이먼트 처리를 누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캐시를 누를 때는 캐시 누르고 30 이렇게 누르면 거스름돈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카드인 경우에는 뭐 비자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뒤번 누르면 이렇게 돼서 이제 팁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이 클리어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 레스토랑의 베이직 기능 설명드렸습니다.